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는 지식, 건강에 좋은, 뇌에 좋은,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살수 있을까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 고도가 높은 도시 뭐 이런데 고도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 보면 뭐 네팔에 뭐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분들도 뭐 높은 곳에서 살지만 한 인간이 살수 있는 한계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멕시코 시티 제가 찾아보니까 2,250m 정도 된대요. 멕시코 시티가. 그런데 멕시코에서 보면 이렇게 뭐 고산병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여행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건가 봐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려운가 봐요 적응하기가.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톨루카라는 데는 2,667m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야? 톨루카는. 이것도 멕시코네요. 멕시코. 예. 와, 엄청 높은 도시들. 네네. 아, 이런 데서도 2600m만 돼도 인간은 살기 힘든데, 포유동물 중에서 무려 6000m 높이에서 서식하는 동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여러분께 조금, 저기,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그 주인공은요, 이 동물이에요, 이 동물.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 쥐인데 귀가 굉장히 크네요. 근데, 해발 무려 6,739m에 서식하는 세계 최고의 고산 동물, 동물이랍니다. 동물, 동물. 고산에 뭐 식물, 식물도 6,000m에서는 살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죠? 예. 그런데 무려 동물이 발견됐다. 그중에 그것도 무슨 뭐, 그런 무슨 뭐 벌레라든지 절지 동물이 아니라 포유 동물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칠레의 유야이야코산 정상에서 생쥐가 확인됐다고 하네요. 산소가 절반이고 먹이가 없다고 없고 극단적인 일교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산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한번 보죠. 어떻게 적응했나 한번 볼까요? 예. 이거 한겨레 그 물바람 숲이라고 하는 환경 웹진에서 가져왔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데다가 극도로 건조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고산지대도 포유류가 서식한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발견했나 이거.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교 생물학자 등 미국과 칠레 연구자들이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유야이야코 화산 꼭대기에서 포획한 생쥐가 유전자 분석 결과 노랑 엉덩이 입 귀쥐. 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름이 어렵네요. 노랑 엉덩이 입 귀. 엉덩이가 노랗고 귀가 입 모양으로 생겼군요. 바이오 리시브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사이트가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생쥐는 지구에서 사는 포유동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고도에 서식하는 종으로 이제 등재가 된 거죠. 예, 여기 발견 어떻게 발견했냐? 신기하다. 이렇게 작은 거를 그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작은 포유류 같으면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 동물의 크기가 재밌어요. 보시면 여러분 그 베르크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운 곳으로 갈수록 생명체의 덩치가 이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열대 지방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예를 들어서 곰도 북극곰이 가장 크죠. 이렇게 써서 이 열대의 곰보다 북극곰이 훨씬 크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체구가 작다. 체구가 작으면 표면적이 넓잖아요. 그 신부의 부피에 비해서. 여러분, 부피는 세제곱으로, 예를 들어 A의 세제곱이잖아요. 부피는. 그런데 면적은 A의 제곱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덩치가 크면 커질수록 표면적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 부피는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신부의 그러니까 그, 안쪽에, 코어, 안쪽에 들어있는 열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덜 뺏기겠죠? 그쵸? 왜냐면, 그 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 외부의 대기와, 그렇죠? 접촉하는 그런 면적이 작아지잖아요. 부피에 비해서. 하지만 작은 동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동물. 작은 동물은 금방금방 뺏기죠? 왜냐면 이렇게 작은 부피에다가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크니까, 그러니까 열이 그냥 금방금방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포유류가 이렇게 추운 고산지대에서 살아남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포유류가 얼마나 높은 고도에서 생리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살수 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알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 쥐라고 얕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생물학자들이 세계 최고봉을 거의 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논문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학자들 자신이
고산병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잘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탐사를 하지 않으니 뭐 새로운 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UI약과 정상에서 이 생쥐를 처음 목격한 것은 등반대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학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은 정상 눈 위에 있는 생쥐의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제 좀 반신반의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 생물학자들이 직접 올라가서 6000m나 해서 그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UI에 갖고 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화산이다. 여기 그렇죠. 여러분 그 엄청 높은 산이죠, 여러분. 이거 그뭐 뭐지? 그 에베레스트가 8,848m라고 하니까 2,000m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극한적인 환경이 화성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고요. 산소는 해수면의 절반 이하이고, 극도로 건조하고 온도의 일교차가 극단적으로 심하다. 야, 이런 데도 이렇게 생쥐가 살다니 대단하죠. 네. 그래서 겨울엔 영하 51도까지 떨어지고요. 연평균 기온이 영하 15도인데 햇살이 레이지 쪼이는 곳은 32도까지 올라서 하루에 일교차가 무려 69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대단하. 어우, 과혹하죠. 예. 그래서 연구자들이 지난달 이 화산을 등정했는데 해발 4,620m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이제 조사하면서 4종 80개의 고산 생쥐를 포획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연구자를 놀라게 한 것은 정상에서 발견된 노랑 엉덩이 입귀지가 해수면 높이에서도 서식해서 고도에서뿐만 아니라 서식 범위에서도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낮은 데서도 살수 있고 높은 곳에서도 살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거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사는 포유류를 지금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이러한 고산에서 살수 있을까? 이거는 연구자들은 유야이아코산에서 식물이 분포하는 한계는 정상보다 2000m 이상 아래,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보다 더 아래 식물은 거기까지밖에 못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쥐가 도대체 무얼 먹고 사는지, 어떻게 저산소와 추위를 견디는지 등은 후속 연구가 되죠. 여러분, 혹시 생물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빨리 탐사를 가셔서 혹시 이거 한번 밝히시면 좀 대단한 한 업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 정상에는 식물이 전혀 없지만 지의류, 지의류가 뭡니까, 여러분? 이끼죠? 이끼. 이끼가 일부 분포하고 마른 풀잎 등의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것이다. 근데 이것만 먹고 살수 있을까요? 다른 또 뭔가를 먹는 게 있겠죠? 절지동물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발견으로 포유류가 어느 고도까지 생리적, 생태적 한계를 이기며 살수 있는지에 관한 통념을 깬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도 한때 생각한 것처럼 생명체 없는 삭막한 곳은 아니다. 참 대단한 발견이네요, 또. 재밌습니다, 그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나중에 또 후속 보도가 나오겠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다뤄도 재밌네요, 그쵸?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가산이었습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